백남준 작가는 일찍이 텔레비전을 예술 매체로 이용하는 비디오 아트,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입니다. 이번 전시는 1990년대 백남준 작가의 주요 작품 17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과 기술, 예술과 일상의 융합을 실천했던 그의 예술관을 소개하는 특별한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문화재단 전시 큐레이터 김지연입니다. 1990년대 제작된 백남준 작가의 주요 작품 17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작품 중 M200이라는 작품과 비디오 샹들리에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포천 시민들이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관 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고요. 그리고 포천 시민들이 다양한 기획 전시와 미디어 아트 특별 전시를 통해 시각 예술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자 함입니다. 멀리보다 백남준의 TV는 이번 달 8월 30일까지 포천 바노라 아트홀 전시장에서 진행되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9월 15일부터는 포천 신진 작가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천 바노라 아트홀 전시장에 오셔서 다양한 시각 예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